안녕하세요. 마천덕후 마덕입니다. 얼굴천재 남자편이 많은 좋아요와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 뒤를 이어 얼굴천재 여자편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투표로 이루어진 5위부터 1위를 바로 만나보시죠. 본 영상은 제작진의 의도와 관련없이 오직 마천독자들의 투표로 이루어졌습니다. 5위는 옥황계 걸크러쉬 시스터즈 1항과 샤오입니다. 1항은 인간 출신으로 천계의 대장군 자리에 오른 능력자입니다. 천세태자가 인정할 정도로 용맹하고 전투력 또한 뛰어나죠. 하지만 1항이 터프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붕괴를 벗은 그를 보고 천세태자가 단숨에 사랑에 빠질 정도로 1항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런 1항과 천세태자가 은근슬쩍 썸을 타고 있어 독자들의 애간장도 같이 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떡밥은 그만 날리고 둘이 꽁냥거리는 모습 좀 주세요, 작가님. 공동 5위는 천계의 공주님 샤오입니다. 호랑이를 폐처럼 다루는 공주님이라니 알라딘 자스민인가요? 겉모습은 귀여운 어린아이지만 사실 몇천 년을 살았다는 반전도 숨겨져 있죠. 하지만 오공이와 노는 모습을 보면 아직은 순수한 어린아이인가 봅니다. 덧붙여 용세태자와 함께 있을 땐 묘한 기류가 흐르는 듯한데 천계의 로얄 커플이 탄생할지 매우 궁금하네요. 4위는 저항군의 수장인 아티스입니다. 광명계에서 흔치 않는 미모의 캐릭터인데요. 긴 팔다리로 어마무시한 창을 휘두르는 모습에 제 마음도 휘저어 놓았네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광명계만을 위하는 마음과 카리스마 있는 눈빛으로 명령을 내리는 모습까지 정말 눈이 부십니다. 미래의 광명계 리더는 이미 따놓은 당상 아닌가요? 3위는 아티스의 어머니 불패전사입니다. 아, 이게 웬일인가요? 불패전사가 딸을 제치고 위로 올라왔군요. 불패전사는 아티스의 미모가 어디서 왔는지 단번에 알려주는 얼굴입니다. 이제 보니 엄마랑 딸이 붕어빵이네요. 아쉽게도 짤막한 에피소드에서 아티스를 지키는 모습으로 등장했는데요. 전사가 아닌 어머니로서의 아티스를 보살피는 모습이 강한 여운이 남습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이분 앞에선 자칭 미모 여신들은 뒷걸음질 쳐야겠네요. 이름부터 진짜 여신인 대지여신입니다. 신으로서의 품격과 카리스마, 자비로움이 어우러진 대지여신은 저절로 우러러보게 되는 아름다움을 지닌 캐릭터입니다. 현재 암흑상제의 육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로 암흑상제의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대망의 1위는 우리의 삼장입니다. 귀여운 양갈래 머리를 한 마천의 히로인이죠. 상냥하고 배려심 많은 삼장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데요. 삼장의 그 순수한 마음을 악용하려는 악당들이 너무 많네요. 그런 악당 덕분에 이미지 변신을 여러 번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원래 삼장부터 흑화해서 뿔 달린 삼장, 암흑상제 버전 3장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암흑상제 버전 3장이 현재 암흑상제에게 몸을 빼앗긴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위해 당찬 모습을 보여주는 3장이 1위에 오르는 게 마땅하겠죠? 남자편 1위였던 천세태자도 그렇고 아름다운 자들의 삶은 참 피곤한 것 같네요. 역시 평범한 게 제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굴천재 남자편, 여자편이 모두 끝이 났는데 어떠셨나요? 다루지 못한 얼굴천재가 또 있다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재밌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